공부보다도 어떤 인생에 대한 그 각오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난신적자가 뭐예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원래 있죠. 아 있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말 썼죠. 옛날에 난신적자가 의지를 난자. 난신, 나라를 의지럽히는 신하. 아. 왕을 배신하고 아. 역적을 가리키죠. 그리고 아. 적자, 부모를 배신하는 자식. 최악의 최악이죠. 아. 예. 최악이네요. 예. 진짜 안 좋은 사람이네. 예. 역적이고 부모를 배신하는, 부모의 등에 칼꽂는 이런 최악의 단어가 난신적자. 주로 매국노들. 아. 매국노나 이런 놈 역적들한테 부모, 사용되는 단어가 난신적자였죠. 부모 속삭이고. 예. 근데 난신적자 왜 나온 거예요? 얘기가? 철없이 있잖아요. 네. 막 지금 공부해야 될 때 막 PC방 가서 미쳐있고 부모님 속삭이고 말하던 애들 보면은 좀 자극 주려고 그때 그런 표현 썼었죠. 네.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니, 알아들어요. 왜냐 그게 한국사에 나오거든. 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 자체가 예전에 난신적자였다면서요. 아니 언제 난신적자였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잖아요. 아, 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예전에 가난한 사람 물론 많았지만은 특히 우리는 다 소작까지 하는 그런 집안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내 나와서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놈의 자식 자취시키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갈 거라 믿고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그냥 이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에이. 저도 착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왜 친구 만나겠다라서 잘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못 만나면 그때 친구의 영향이 커요. 아, 너무 크죠. 아, 너무 네, 커요. 그냥 의리 따지고 막 네, 있잖아요. 친구 영향이 근데 그 친구도 전원기 선생님 보고 자기 친구 잘못 만났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같이 잘하면 잘못되니까. 같이 잘하면 네, 같이 그래.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잖아. 성공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결과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3 때 당시에 이제 내짝된 친구가 2년 전에 부모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없고 아버지만 계시고 아버지께 도시락 사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되게 안쓰러워가지고. 네. 그럼 이제 또 의리. 그러니까 막 늘 우는 거야 또. 네. 그래서 제가 안쓰럽게 그래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같이 놀아줘. 같이 그때는,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래요. 근데 얘가 공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고3 때. 이제 결국은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아, 제가 자취했으니까 자취방에 와서 막걸리 고3이 돼서 맞아. 술 먹고 네, 막걸리 마시고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못 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집에 가난해서 그 부모님 대학 등록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포기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결국은 이제 저 다시 시골로 들어갔죠. 겨울이 되니까 뭐 집안 일도 오고 그러다가. 저 한 분은 아버지께 1월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소주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 소죽. 네, 소주 끓이고 있는데 저 보고 방을 올라와 봐라 큰 방으로. 그리고 네. 올라갔더니만은 무릎을 꿇어요. 저희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신 이었거든요. 무릎 꿇으라고. 예. 네, 갑자기 뭐 왜 이러시지? 이런데 뭐 장롱에서 이렇게 뭐 내오시더라고요. 네. 종이로 된 있잖아요. 이렇게 네. 쭉 펼치지만 이게 뭔지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대학 갈 줄 알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놨다. 근데 네가 부모님께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아 진짜. 근데 뭐 그다음부터 뭐냐 그다음부터 아버지께서 그냥 우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소리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듣는 저는 막 충격이죠. 한 번도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 보고 저는 아 이건 불효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난신적자다. 이건 아니다. 아차.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신다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딱 그때 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도. 딱 하고 저도 기만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짐 사서 다시 자취방에 와요. 와 19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1년 동안 학원 안 가고 이제 독학 해서 재수를 하는 거죠. 친구 안 만났어요? 1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그 대신에 진정한 친구라면은 1년 정도 기다려주지 않겠나. 네. 내가 잘 되기를 그렇죠. 바랄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친구도 안 만나고 저는 뭐 공만 했는 거죠. 그래서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가셨고. 네, 그렇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 저는 국립대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거의 등록금이 반값 정도 되는 거죠. 네, 정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경북대로 가자. 이래서 경북대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죠. 근데 1년 공부하고 경북대 들어가는 거 진짜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셨어 내 보니까 예, 예. 잘하셨어. 그렇고 말이 안 돼. 잘하셨는데 고3 때 놀았어. 아 그거네. 근데 나는 그게 논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정도 논 건 논 게 아니지. 원래 형 진짜 논 거 얘기 좀 해봐. 이 정도 돼야 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논 거 아니지? 예, 예. 논 거 아니지? 아니 뭐 놀았는데 무슨 소죽을 끓이고 있어. 논 네? 사람은 소죽을 끓인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해장으로 내가 그 죽을 먹어야 돼. 네? 그 정도
날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쓰릴 거 아닙니까? 아. 해장으로 죽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네. 죽어 죽을 끓이고 있어. 뭐라고 놀았다는 거야 대체? 에이, 동생 그거 논 거 네. 아니야. 그게 진정한, 무슨... 진정이 놀았으면 경북대 못 가요. 그러니까. 네. 공부 잘하신 거야. 놀려면 사실 경북대 앞에 가서 놀았어야 되거든요. 거기 뭐 주점이라든지 나이트. 네. 경북대 그러니까 경북대 앞에서 노는데 경북대는 못 가. 그러나 경북대 앞에서 노는 거지. 근데 경북대 앞에서 계속 놀고 놀다 보면 왜? 경북대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겨워요. 아, 또 딴 데 가서 놀아볼까? 어디 저 신촌 연세대에서 좀 놀아볼까? 놀거나 뭐 아니면 신림등수 놀거나. 그렇죠. 네. 그렇지. 그건 논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그때. 없어서 못 놀았어요. 네? 가난한 돈, 놀려면 또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나는 뭐 돈 있어서 놀았어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고 재주를 키웠다니까요. 그 당구 같은 거. 네. 그걸 쳐서 이기면. 당구를 통해서 회전과 각도를 이해했지. 회전과 각도와 쓰리 쿠션을 이해하면 돈은 들어와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